흔히들 기독교를 일컬어서 비존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탄생시킨 성령 하나님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믿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엘 선지자의 예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인용된 그대로 읽어본다고 해도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환상, 꿈, 예언 이 세 가지를 합하면 비전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비전을 갖느냐?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또 온 유대를 복음으로 구원하겠다고 하는 꿈을 꿀 것이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갈릴리 지방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딱 끝까지 세계 전부를 복음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고 성령 받은 자는 자연적으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자 하는 꿈을 꾸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꿈의 종교, 비전의 종교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모범적이고 전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한 비전을 가슴에 가득히 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한 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선교지로 향할 때는 소아시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채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드디어 지난 시간에 또 오늘 우리가 암송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두루 행하여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가 없을 만큼 가득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하면 그의 발걸음은 멈추어져도 만족할 만한데 그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로마에 얼굴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로마를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다음에 로마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는 로마로서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특이한 이름 하나가 나오죠. 23절 봅니다.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여러 해 전부터 오래부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어디를 갈 꿈입니까?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로 갈 때 그 다음에 또 28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서 저 로마를 지나서 다 같이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의 관심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이 서바나는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스페인 하면 지난번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나라니까 더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스페인 반도 전체를 그 당시에 서바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스페인은 로마 당시에 문명세계의 끝이었습니다. 스페인을 간다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변방까지 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왜 스페인을 가려고 했느냐?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가 있느냐? 세계의 끝이 어디느냐? 땅끝이 어디냐? 그것이 스페인이라면 나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하는 그의 뜨거운 열정을 이 한마디 말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스페인을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바울은 두 번 투옥되었다가 나중에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지 않았나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스페인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까지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이니까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가슴 속에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큰 비전이 일생 동안 가득이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라는 직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헌신했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딱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이 성령은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가만히 안 두어요. 그 예수를 전하도록 만듭니다. 증인으로 만듭니다. 딱 끝까지 못 가면 서초동에서라도 전하게 만들고 서초동을 돌아다니기가 힘들면 방 안에서라도 전하도록 만듭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바울과 같은 꿈의 사람이요, 환상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마음을 묶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작업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 가득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요 소원입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능한 선교사들을 계속 발굴해서 파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쓰고 싶은 것 좀 아껴서 절약했다가 선교비로 우리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만 이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 교육에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52가정의 선교사를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전담하는 선교사도 있고 여러 교회가 합해서 후원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또 국내에 있는 35개의 선교단체들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안보상 밝히기 어려운 선교사역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마다 교역자 중에서 평신도 가운데서 장기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교회가 발굴해서 파송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상 나가서 공장을 차리고 일하는 분들, 또 파견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자비랑 선교사로서 자기 직업 갖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우리는 많이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몇 명의 선교사를 내보내느냐 이 숫자 가지고 저는 어떤 게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허드슨 테일러처럼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유능한 선교사들이 발굴이 되면 그에게 집중적으로 우리는 뒤에서 후원할 생각입니다. 현재 세계에는 28만 5,250명의 장기 선교사가 있고 18만 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선교사 가족이 모두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교민들을 위해서, 교포들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는 12,000 부족과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12,000 그룹 또 12,000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들은 특징이 뭐냐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한 사람들이고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12,000 부족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인구수가 세계 전체 인구 중에서 반이 넘습니다. 20억입니다. 이분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하루 5만 5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안에는 4천 개의 그룹이 포함된
회교권 사람들이 들어있고 또 이천계의 힌두 그룹이 들어있고 천계의 중국인 그룹, 천계의 불교권의 그룹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루에 5만 5천씩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 어딨냐 하면은 지도를 펴놓고 보면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라고 합니다. 10도, 40도 사이에 전부 밀집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용어로 10, 40 창이라고 말합니다. 10, 40 윈도우라고 말합니다. 창문처럼 길쭉하게 열려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전부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거의가 가난하고 제일 최하위급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 중에 80%가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같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지구가 지금 기독교로 가득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예수 모르는 사람이 천하에 어딨어 하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국제적인 현실을 앞에 놓고 2000년대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뜨거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21세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는 250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개지요, 교회가?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교회 하나만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입니까? 6만 개 정도 보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교포교회 또 합산하면 더 대단해집니다. 교포교회는 한 30만도 안 되는 교포를 갖고 있는 뉴욕 지역만 해도 500개에서 600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 만드는 천부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어느 종족에게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한 6만 개 교회가 있고, 세계는 250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250만 개 교회 중에서 사랑의 교회는 풀러 신학교의 통계에 의하면 40번째 교회라고 합니다. 사이즈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 250만 개라고 해도 굉장히 그 규모들이 작은 교회들이 대다수를 이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천여 개의 선교단체가 세계에 있습니다. 기독교 21세기 운동은 21세기가 되기 전에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자.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를, 사람마다 복음을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선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선교의 무거운 짐, 21세기의 마지막 선교의 사역이 한국으로 넘어온다고 하는 인상을 모든 세계의 학자들이 또 교회들이 거의 긍정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교회의 선교 상황을 보면 밤 9시 정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는 거의 일 다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미국의 선교 상황을 보면 오후 2시 정도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면 전성기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형편을 보면 한국은 지금 몇 시에 와 있느냐? 아침 7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큰 과업을 한국 교회에다가 맡기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증세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합해서, 즉 전 세계 250만 교회가 힘을 합해서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12,000 부족과 그룹에게 21세기가 되기 전에 복음을 전하려고만 한다면, 힘을 합해서 하려고만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 세계 교회가 200교회가 한 부족만 맡으면 12,000 부족 그룹은 전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교회가 한 부족 맡아서 하면 돼요. 1세기의 교회 수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1세기 교회를 놓고 계산을 하면 한 교회가 12부족을 담당해야 될 정도로
그 일은 너무너무 막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세기에는 교회가 하도 많아졌으니까 200교회가 단합해서 한 부족 맡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상으로 봐도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만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눈앞에 크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끝까지의 비전은 바울만의 비전이 아닙니다. 남의 비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로마를 스페인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꿈을 꾸어야 합니다. 힌두교, 해교권, 불교권, 12,000 부족,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저 남아메리카와 동남아와 그리고 동구권, 또 공산권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꼭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하던 계획을 갑자기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25절을 좀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얼마를 헌금으로 내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제비를 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하고 이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야 되겠고 로마를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려고 지금 엄청난 여행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또 고린도전서를 보면 쉽게 알 수가 고린도후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가문에서 쫓겨나고 호적에서 삭제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만 명 이상의 교인들이 많이 밖으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교인들은 대부분이 사회로부터도 냉대를 받았고 가문으로부터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여건에서는 제일 먼저 굶어야 할 사람이요 제일 먼저 고생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자 바울이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이 그 가난한 중에서 헌금을 정성껏 해서 그것을 바울에게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행 계획을 바꾸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선교 비전이 대단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의 일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구제하는 일, 어려운 자의 고통을 함께 지는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지 않고 선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교회가 선교에 열중을 합니다마는 구제하는 데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데 우리가 참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에서 배우는 교훈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다같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가서 복음 전에서 예수 믿게 된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자기들 그 여러 가지 가난한 중에서도 돈을 모아서 구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들고 가는데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돈을 내어서 구제를 해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여기 보면 신령한 것하고 육신의 것하고 두 개가 대칭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일컬어서 신령한 것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을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이방 교인들에게 저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전해주느냐? 누가 전해주느냐? 유대나라 사람들이, 유대나라 교회가 전해줬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도 유대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 사람들에게 빚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어디에서 다 나왔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졌어요. 신령한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파송하고 나서 뒤에서 기도해 준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이방 사람들은 철저하게 유대 사람들에게 빚을 졌고 유대인들에게 유대교회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예수님을 알았으니 그 예수님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하고 비교될 만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한 끼 덜 먹어도 돈 내서 구제비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그 육신적인 것 가지고 갚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참 중요한 교훈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영국과 미국교회에 빚을 많이 줬습니다. 뭐 유대나라 사람들에게 빚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건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뭐 잊어버릴 정도고 가까이 우리가 빚을 졌는데 100년 전부터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 영국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사람이요. 맞습니까? 영국 사람 맞아요? 맞아요? 낙동강에 와서 상륙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강변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버린 순교당한 선교사, 영국 사람이요. 언더우드 아펜셀라, 모두가 미국에서 오신 유명한 선교사, 그분들 덕분에 이 조그만한 나라, 세계에서 알려지지도 아니한 나라, 그야말로 문을 꽉 닫고는 숨이 막혀서 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치닫던 구한말 시대의 우리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보내서 구원했고 그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우리 다 몰라요. 그 선교사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우리 다 몰라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생 동안 선교비를 얼마나 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만한 빚을 우리가 줬습니다. 신령한 빚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도 이제 빚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미국의 영국교회 갚을 수는 없죠.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저 세계 도처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는 내놓을 것 내놓고 돈 쓰고 빚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귀한 축복을 얻었으니까 그것을 갚기 위해서 그저 돈 좀 내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선교사 한 가족이 나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 월 평균 어느 정도 돈이 드느냐? 여러분이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처녀 총각으로 한 2, 3년 가서 선교 활동하고 좀 경험을 쌓고 오겠다 하는 이런 단기 선교사의 경우는 다릅니다. OM에 나가서 단기 선교사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최하 300불에서 500불 선 가지고 나갑니다. 그죠? 막 먹고 마시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단순한 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불에서 500불이면 돼요.
둘러서선을 타고 다니는 선교사들도 다 그 정도로 쓰고 나갑니다. 한 달에 300불에서 500불. 그러면 곱하기 40, 한 4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아, 가족을 데리고 이제 평생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가는 선교사 한 가정을 우리가 도우려면은 최하 1500불. 거기에 이제 무슨 사역비, 그곳에 나가서 쓰는 선교비를 합하면은 그 돈이 두 배, 세 배로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1500불 최하 생비비를 주어도 그것을 가지고 저 파푸아 뉴기니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아주 후진 부족들 저 산골짜기 16억 산골짜기로 들어가고 저 네팔에 가서 저 8일 동안 자동차 한번 못 타고 순전히 발로 걸어서 일주일 이상을 걸어가야 만나는 부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합니다. 보면 생활 수준들이 낮으니까. 그러나 유럽이라든지 동구권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서는 1500불 가지고 나가면 최하위 생활을 합니다. 너무 생활비가 비쌌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선교사 한 가정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면 그들을 위해서 1년에 최하로 500만에서 1500만 정도의 많은 정도의 후원을 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좀 익살스러운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선교사 안 보내고 돈만 보내도 선교는 돼. 그만큼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 300년 선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꼭 선교 일을 맡기려고 하는 그 나라에는 경제적인 축복을 주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해서 부유한 나라가 되지 않냐면 선교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18세기, 19세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자 19세기에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는데 그 어디느냐? 최강국이었거든요. 제일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세계 선교사를 사방에 파송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가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나 아프리카의 영웅인 리빙스톤 같은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내보내서 사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 돈 없으면 선교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의 그 선교 바턴을 미국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 선교의 선교를 주도해왔습니다. 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으니까, 가장 부강한 나라였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뱅이 나라는 선교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미국을 보아도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은 세계 인구의 5%밖에 되지 않는 세계 인구의 5%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도처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40%를 그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70%를 미국 사람이 다 썼어요. 못된 사람들이라고. 그만큼 흥청망청하게 지난 반세기 동안 살았거든. 그러면 우리 그것만 보면은 반감이 먼저 앞서죠. 요즘에 대구 대가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할 정도 이제 얼마나 급했는지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서 굉장히 잘 살게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이 흥청망청하고 세계의 모든 자원을 다 고갈시킨 원주범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면도 또 보아야 돼요. 지난 50년 동안 세계 교회가 내어놓은 선교비 구제비의 80%를 미국 교회가 부담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요. 10달러를 내놨다면 10달러 중에 8달러는 미국에서 나온 돈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분별합시다. 과거에 집신실거든 신고 다니던 나를 이렇게 팔자 좋게 뉴 브랜드의 구두를 신고 다니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분별합시다.
과거에는 옷한벌 가지고 1년을 살았습니다. 저도 20년 전에는 옷한벌 가지고 1년을 살았습니다. 1년을 산 게 아니고 한 3년 살았어요. 그러나 요즘에 많이 사는 분들은 옷 한벌 가지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랑의 교회 나오실 정도면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 빼놓고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자 말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대답하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교회를 14년 전에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성장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신령한 것이 삐졸진 너희들이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갚는 방법.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계의 도처의 사람들을 위해서 20억 이상 되는 인구를 위해서 내놓으라 그 말입니다. 좀 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지금 이만큼 성장해서 1년에 10억 가까운 선교비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더 써야 돼요. 더. 여러분이 낸 11조, 여러분이 낸 주일헌금, 여러분이 낸 감사헌금, 여러분이 낸 선교헌금 얼마나 알차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21세기에 한국 교회를 들어 세계 선교를 하시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정당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돈 여러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돈이 잘 안 들어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 세계 선교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안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오늘 내가 돈 버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 때에 가급적이면 재벌이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돈 많이 쌓아놓고 어떻게 쓸 줄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 전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남 지역에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몰라가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큰 교회들은 그런 분들이 꽤 교회 등록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안 보여요.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빌딩을 뭐 20채 갖고 있다. 그리고 뭐 부동산 있다. 뭐 여러 가지 주식 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뭐 몇 억씩 된다고 하면 여러분 고민 안 하겠어요? 어떻게 쓰겠어요, 그거? 고민 중에 고민이지. 아무데나 쓰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타락해버리죠. 써도 써도 뭐 그거 뭐 나중에는 뭐 별거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 여러분 수십 벌 해가지고 걸어놓고 입어도 한 두 번씩은 갈아입고 나면 그 다음에 김 빠진다고. 그것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돈 가지고도 고민하는 사람이죠. 이런 분들 여러분 이번에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열 분만 전도하시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변화받으면 내놓는단 말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다 가치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똑같은 10만원짜리 수표를 써도 나 오늘 저녁에 한번 기분 좋게 저녁 식사나 하자 하고는 식당에 가서 고급 음식 먹고는 10만원짜리 수표 내놓고 그저 지불하는 거. 그 10만원짜리 수표는 그렇고 그런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10만원을 썼다고 합시다. 똑같은 10만원이지만 하늘과 땅이에요. 그 가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장 보람있게 쓰는 돈을 쓰는 길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가장 보람있게 돈을 투자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느라고 얼마나 땀 흘렸습니까? 얼마나 잠자지 못하고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긴장해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번 돈이라면 그 번 돈 값없이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10배, 100배, 1000배로 올리자 그 말입니다. 똑같은 10만원짜리지만 그 가치를 100만원, 1000만원, 1억이 되도록 쓰자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쓰는 것이 좋으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내놓는 것입니다. 만일 너무 쉽게 번 돈입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이 너무 쉽게 벌었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막 벌 때는 그렇게 어떻게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치 있게 써야 합니다. 어떻게 가치 있게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놓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씀씀이를 잘 생각하면서 돈을 쓰면 조금이라도 아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는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유병국 선교사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좀 하고 또 수요일 저녁에는
지금 뭐 회교권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초미성 선교사 이야기를 좀 했더니 아이고 우리 교회 안에 참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요. 뭐 제가 뭐 강제로 가지고 오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강제로 가지고 오라는 말 절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름 적어놓고 나중에 뭐 교회 앞에 발표하겠다고 제가 그런 선전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름도 적지 않고 봉투 들고 오신 분들도 많았고, 어떤 분들은 100만 원 수표를 넣어가지고 이름도 안 쓰고 들고 오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지갑을 털어가지고 때 묻은 몇만 원 그저 잘 정성껏 펴서 집어넣고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돈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가지고 초선교사 위에서도 뭐 풍족하게 주고, 그 다음에 유성교사 위에서도 그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돈 남았어. 남아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서 컴퓨터를 못 사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이수만 선교사를 위해서 또 돈 얼마를 더 보냈습니다. 아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물론 그렇게 특별하게 내는 헌금도 선교헌금이지만 여러분이 주일날 내시는 모든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 세계 비전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우리의 씀씀이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청망청 쓰고 남는 찍찍이 가지고 찌꺼기 가지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저는 딱 가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선교비를 우리는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에 빚을 졌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혼자 구원 받으려고 발부둥치다가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을 몹시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구원 받으면 된다. 나 혼자 구원 받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한 생을 살다가 천국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이 씨뿌리고 쳐다볼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만 가득한 천국이라면 나는 안 들어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고 너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카르미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내 하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도 그에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은 온 세계의 모든 인종을 다 관심을 갖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마존 강변에서 벌거벗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 사람 예수만 믿으면 내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왕자로 바꾸어 놓겠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방글라데시에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냄새가 나는 그런 온막 속에서 병하고 씨름하며 싸우는 저 극빈자라도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변화받으면 내가 그들을 천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왕자 공주로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창녀도 좋습니다. 마약 중독자도 좋습니다. 여러분 밤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도 좋습니다.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도 좋습니다. 부자도 좋습니다. 가난한 자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도 좋습니다. 황인년도 좋습니다. 백인년도 좋습니다. 다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채우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꿈을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늘 마음을 씁니다. 우리가 비록 아프리카를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방글라데시를 가지 못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곳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일생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만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성을 다해 번 돈 얼마라도 헌금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우리 가슴 속에 세계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를 우리가 개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세계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방관하고 무관심하게 보내면서 그 무관심하게 스쳐보내면서 세계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지역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방글라데시를 인도를 복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각성 전도 집회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각성전도 집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는 기도로 물질로 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 앞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안에서 성경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물질을 저축해서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쓰는 아름다운 형제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안에 선교사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고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소식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배우고 우리가 합심해서 주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항상 나만 위한 기도, 가정만 위한 기도, 자식만 위한 기도만 했던 너무나 좁고 소견없는 우리의 기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가족 하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하루에 5만 5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사랑의 교회를 이와 같이 주님이 부흥시키시고 우리에게 세계 비전을 안겨주시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의 경제를 부흥시켜주시고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부터 가슴에 세계 비전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 못하지만 내가 땀 흘려본 가치 있는 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대각성전도 집회를 통해서 서초동 일대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가 여기에 있지만은 우리 주변은 너무나 썩고 냄새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이번 기회에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